이탈리아 서쪽 섬 사르데냐에는 오랜 시간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이 abbiamo dei cippi, abbiamo dei massi, delle pietre dove addirittura sono incisi dei nomi, nome e cognome di personaggi che già 2000 anni fa avevano 100 anni. Noi abbiamo nell'archivio dell'Umanità oltre 3100 centenari che sono viventi oppure deceduti in Sardegna. 바로 이 암벽, 작은 돌 하나하나에 백세인의 이름을 새겨놓은 거죠. 1800년도엔 124년을 산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르데냐는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인 장수촌으로 손꼽히는데요. 시대를 뛰어넘은 사르데냐인의 백세 청춘의 비밀은 과연 뭘까요? 흥겨운 음악이 저를 이끕니다. 때마침 잘 온 것 같네요. 댄스 파티가 한창입니다. 세계 장수촌 중에서도 사르데냐는 아주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수 비율은 여성이 높은데 이곳은 남자가 더 오래 산다는 거죠. 유명한 장수 마을이라 그런가요? 남녀노소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부러울 정도로 보기 좋습니다. diventare anziana continuando a coltivare tutte quelle tradizioni e restare giovane come loro. La salute, la famiglia e la serenità, insomma, la felicità. Spero un giorno di diventare anziano e andare alle feste e vedere i giovani e gli anziani che si divertono. 알고 보니 주말인 이날은 봄철 먹거리 축제 날이었습니다. 섬 사람들의 생활이 고스란히 담긴 정겨운 장터도 열렸는데요. 그렇지. Posso assaggiare? Certo, questo? Guarda, lo taglio. Formaggio nome? Provolone. Provolone? Questo è provolone, questo è il casizzolo. 아, 까시솔로 그렇게 안 짜면서 굉장히 고소한 그런 맛이 있어요. 많이 숙성돼서 먹는 치즈가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신선한 맛이 있는 거죠. 오늘 장차의 주인공은 바로 이거, 아스파라거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가는데요. 근데 이게 아스파라거스가 왜 이렇게 가늘어요? 나투라. 아, 우리가 항상 한국에서 보던 아스파라거스는 통통한 거잖아요. 그게 재배한 거고, 이거는 야생에서 직접 채취를 해서 야생 아스파라거스는 이렇게 가늘다고 하네요. 이 아스파라거스가 어디에 좋아요? Fa bene, contiene ferro. Fa molto bene per i reni. Purga, diuretico per i reni. E poi fa bene per l'amore. Viagra naturale. 난 아스파라거스가 이렇게 남자한테 좋은 건지 몰랐어요. 그냥 맛있어서 먹었었는데 야생이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어요. 야생이라서 지금 야생이라서 그 남자한테 더 좋은 이 정력에 좋은 그런 채소라 그러는데. 혹시 아스파라거스 판매장 앞에 여성분들이 유독 많은 건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아스파라거스는 주로 피클처럼 절여서 먹거나 이렇게 돼지 기름에 달달 볶아서 빵 위에 올려 먹는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자체도 굉장히 고소한 맛이 있는데요. 좀 돼지 기름으로 볶았거든요. 그래서 훨씬 고소해요. 맛있어요. 전혀 느끼하고 그런 맛은 아닙니다. 사르데냐 인기 간식이라네요. 아, 오늘 행사에 오신 분들 여기로 다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줄 너무 길어. 안에는 먼저 온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 달콤한 음식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들어간 이탈리아 대표 음식 쭈빠와 라자냐입니다. Tutta roba
di casa, genuina, cioè non comprata in negozio. Ah. No, no, devi no. mettere le, se no ah, sì, sì, sì. A uno a uno. Uno. Non ti preoccupare. Cioè, 도와주고 있어 지금. 갑자기 안 도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네요. 일하는 분들이 모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입니다. 오늘 축제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주관하는 마을 행사라고 합니다. 다양한 볼거리 행사에 300인분의 식사까지. 그 연세에 행사가 힘들지는 않으셨을까요? 너 giovanissimi, come ti permetti? Giovanissimi. Io ho 18 anni sì, sì, sì. di una volta. Capito? Sì. Io ho 34 anni. 34. Vuoi fare braccio di ferro? 남자분들 모두 호탕하시고 활력이 넘치시더라고요. 오, 75세. 너무 정정하세요. 네. Sai qual è il segreto per restare giovani? Fare l'amore due volte al giorno, se possibile. Essa forte. 이 샤르데냐 남자들이 정력이 굉장히 좋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다들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눈치였는데요. 그럴수록 더 궁금했습니다. 남자분들이 제일 즐겨 먹는 음식이 뭐예요? Allora, il pasto tradizionale è il formaggio, pecorino, genuino, come facciamo sì, tutti. Sì. Anche l'asparago fa bene. Sì. 이게 자연에서 자라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우리의 봄나물처럼 서양에선 아스파라거스가 봄을 날리는 전령사랍니다. 이탈리아 내에서도 유독 사르데냐에서 많이 자란다고 하네요. 아, 그냥 이런 풀밭 이런 데 그냥 아스파라거스를 채취를 해요? 씨, 와다. 전에 한 키우는 거 같다. 도베. 아. 아, 야, 이런 데 그냥 막 자라네. 와. 이렇게 고사리 꺾듯이 이렇게 아스파라거스를 신기하다. 아, 신기해요. 이야, 깔렸네요, 그냥 아스파라거스가. 죽순처럼 땅에서 올라오는 어린 새순을 먹는데 3월에서 5월이 제철이랍니다. 그럼 이 아스파라거스가 어디에 좋아요? Questo qui fa bene per purificare i reni. E infatti quando noi lo mangiamo, quando andiamo a urinare, a fare la pipì, c'ha un odore strano la pipì, quindi non ti devi preoccupare se senti l'odore strano quando stai facendo la pipì. Giri un po' la faccia, ma non succede niente. 성인병 예방은 물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50배가 넘게 있어 해독 작용에도 탁월하다는데요. 도배. 야, 여기 많다. 와우. 아니 근데 우리 저는 잘 안 보이거든요. 아스파라거스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보세요? Perché da quando ero piccolino, che iniziavo a camminare, andavo in campagna con mio padre e cercavo proprio l'asparago. E allora mi è sempre rimasto nella mente e riesco a percepirlo, a vederlo da lontano. 그럼 드시고 싶을 때 그냥 나와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네. 네. metto nello zaino e vado a casa e lo mangio. 사르데냐 남자들이 장수하는 비결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것 같네요. 어렸을 때부터 아스파라거스를 가까이에 두고 즐겨 먹기 때문이 아닐까요?